아버지의 유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중에 중병에 걸렸다. 그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내 모든 재산을 내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 단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마침내 그는 죽게 되었고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유서를 내밀었다. 그것을 본 아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들은 유사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랍비를 찾아갔다. 그는 랍비에게 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는 불만에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이유로 제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하였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님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유서에 잘 나타나 있네. 아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였다.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셨다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랍비가 다시 말하였다. 아버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아버님이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면 곧 알아챌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랍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자네 아버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집에 없으니 노예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망치거나 다 당진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도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김으로써 노예가 기뻐하며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묻자 랍비가 웃으며 대답한다.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아버님이 유서에 단 한 가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쓰셨네. 그러니까 자네는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 자네 아버님의 애정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네.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랍비의 말대로 한다는 그 노예를 해방시켜